기차주는 전설적인 액션 배우입니다. 이소룡 사주입니다. 이소룡 사주입니다. 1940년생이고요. 34살에 요절을 해서 죽었습니다. 왜 요절했냐에 대해서도 사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이 사주의 특성, 이런 것을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월에 태어나서 우리가 격을 잡으면 무갑임, 원료분야에서 무갑임 중에서 투관된 걸 가지고 잡는데, 갑목은 일간이기 때문에 격을 못 잡고 임수가 없고 무토가 있는데, 해월의 무토는 격 잡는데 아주 조심스럽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유는 이 해월이기 때문에 무토가 있는 것이지, 해월이 아니고 월이 아니고 일지나 시지나 연지에 해수가 들어와 있으면 무토가 없는 걸로 봅니다. 지장간에 무토가 없는 걸 봅니다. 월요일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공기가 그 다음달에 여기로 넘어와요. 지난달이 뭐예요? 수로일이잖아요. 그죠? 수로의 공기가 무토가 해월에는 여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무토가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지장간에서는 무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토가 힘이 있을 때는 격을 잡고 힘이 없으면 격을 못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해월 자체로 격을 못 잡는 것이 전부 토국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월 자체도 격이 안 돼요. 그러면 무토로 격을 잡느냐? 무토로 격을 잡을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이 무토가 모든 지지에다가 다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격으로서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토로 격을 잡으니까 결국은 편재가 격이 되고 격은 편재격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이 일단 만들어지면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격은 얘기를 해요. 격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격이 결정이 되면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판단을 하지 않고 설명은 억부를 하고 있어요. 설명은 일간이 신강하네 신약하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말하면 격이 결정이 되면 격이 격에 맞게끔 사주가 성격됐느냐, 즉 말하자면 성격됐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사회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놓고 그 다음에 운이 어떠네 저떠네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소룡은 편재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편재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격이 만들어지면 첫째, 편재격에서 용신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관입니다. 이때는 정관을 응신하는 이유는 이 무토를 지켜줘요. 정관을 깨러 들어오는, 정관을 깨러 들어오는 비경급제, 갑목, 을목을 정관이 지켜준다. 정관은 신금이거든요. 이거는 편관이고. 그래서 이 정관을 응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됩니다. 식상이 없을 것. 두 번째는 편관도 용신합니다. 편관을 용신할 때 이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를 하는 경우, 제사를 하는 경우도 성격되고, 두 번째는 제사를 하지 않더라도 비급이 있고 재와 편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재와 편관이 붙어 있으면 그냥 재생살입니다. 그렇지만 재와 편관이 떨어져 있고 비경급제가 있으면 편관의 역할은 뭘 하느냐? 결국은 비경급제를 억누르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편관을 용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재성을 정하는 식상을 용신합니다. 식신도 쓰고 상관도 쓴다. 이때는 정관이 없어야 돼요. 정관이 없어도 되고, 이 편관도, 살도, 평가는 재산하고 상관없는데 정관이 없는 걸 위주로 판단해요.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쓴다. 인성을 쓸 때는 재인, 재와 인이 불에 서로 장애가 없으면 이거는 아주 대부귀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재화인이 즉 서로 붙어있다 이런 경우는 소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소부 작은 부자다 그랬어요. 작은 부자라도 부자라는 의미예요. 작은 부자라도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양일간의 경우, 양일간의 경우는 재성이 양간의 경우 일간 카드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천간에 식신상간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경급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 관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문헌에는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런 사주들 여러 사주를 보면 대부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아갑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는 궁극쟁제라도 관살이나 혹은 식상이 있으면 이것도 성격입니다. 제끼기 궁극병제라고 무조건 파격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자, 이 경우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주는 성격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상관이 경금을 나뉘는 상관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주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어서 사주가 성격된 사주로 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이소룡 사주를 가지고 이제 이소룡을 좀 눈을 좀 찾아봤어요. 이소룡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스무 살 때 전신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가 왜 왔냐면 격투기대에 출마를 해가지고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에서 이소룡이 잘못 얻어맞아가지고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스무 살이었어요. 스무 살이면 언제라고 해당되냐, 이때 축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5대운으로 봐도 돼요. 5대운. 그러면 이때 축 때문에 스무 살 때, 미국식으로 하면, 스무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식으로 한다면 21살 정도 되겠죠. 21살 정도 되겠죠. 이때는 왜, 그러면 전신마비가 와서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축술 행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축술 행사는
시장 간의 개신기가 있고요. 신정무가 있는데 축중개수가 술중의 정화를 이걸 형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수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형사를 볼 때는 형사를 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중개수가 술중 정화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왕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수가 이사주는 수가 해월이에요. 해월 해자축을 수왕지질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형살작용으로 20세에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재활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연화를 짓고 이러와 같은 예술적 재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상간에서 나타납니다. 예술적 재능은 이 상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간은 예술기에 그 다음에 뭐 대단히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 판단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예체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인 감각, 체육 이런 면이 상당히 이 사주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가 평강 경금을 재산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주가 무토하고 정화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그냥 사주 파괴입니다. 물질에서 재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재산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주는 좋은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명장호투라는 그 영화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액션 배우 성룡이라고 있죠. 성룡이 그때 당시 엑스트라로 나왔는데 성룡이 그 데스타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상 용장호투라는 이 영화에 써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소룡은 엑스트라를 거의 쓰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스턴트맨을 쓰질 않았고 엑스트라가 아니고 참 엑스트라는 쓰되 스턴트맨을 거의 쓰질 않았기 때문에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소룡의 마지막 상대가 그 성룡이었는데 성룡을 잘못 때려가지고 성룡이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소룡이 성룡한테 미안해했고 또 그래서 성룡을 적극적으로 영화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서 성룡이 내 평생 잊지 못할 은인 중에 한 사람이 이소룡이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아닌 그 도움을 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34세에 죽게 됩니다. 34세에 죽게 되는데요. 34세면 운으로 보면 대운에서는 한 인대운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인대운 와있죠. 인대운 와있고요. 34세에 무슨 일이냐면 개축년에 죽습니다. 개축년. 그때 당시가 개축년, 1973년이 개축년이에요. 1973년이 개축년인데, 자, 이 사주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 정화가 날아가면, 경금이 갑목을 공격합니다. 더구나 무토의 힘을 받아가지고, 재성의 힘을 받아서 경금이 갑목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겠느냐? 이건 참, 뭐, 이렇게, 사실은 인명은 재천이라, 사람의 입으로, 너는 언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 이 사람이 이때쯤 가겠구나 하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언제 사람이 죽게 되느냐면, 첫째는, 편간이 강해질 때. 편간이 강해질 때 죽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게 형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죽냐면 천을기인이 깨질 때. 또 네 번째는 근로. 깨질 때도 죽게 되는데
요 두 경우는 항상 이런 경우가 와서 무조건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사주에서 꼬로지 일간이 걸로만 통과하고 있을 때 깨지면 갈 경우가 높아요. 통근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천을기인이 충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죽거나 하진 않고, 천을기인이 완전히 깨질 때, 그럴 때도 건강상의 문제가 옵니다. 이럴 때도. 자, 형살은, 형살이 강해질 때, 형살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이럴 때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지 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재성을 해도 간혹 돌아가세요, 재성. 옛말에 재성은 말하고 있어. 나이 드셔가지고 재성으로 오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뭘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생관이 강해질 때와 형살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때 들어왔습니다. 개축민에.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첫째는 개수가 들어오니까 무토하고 합을 하기도 하지만 정관을 건드려요. 정말 합을, 이제 운에서 오는 것은 합을 한다고 해서 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운에서 오는 것은 다 영향을 줍니다. 다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개수가 묶인 것 같지만 정화도 건드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금이 간목을 공격하는 빌미를 중년에 제공했다. 또 두 번째는 이 축술행입니다. 자, 이때도 또 축술행사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룡은, 이소룡은 20세 때 전신마비 올 때도 행사를 들어와서 전신마비 와서 죽을 고비라는 걸 느꼈고, 이때 34살 개축년에는 34살 개축년에는 축토도 들어왔지만 개수까지 들어와가지고 천간에 상간이 재산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금이 갑목을 공격함으로써 이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사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대마초하고 근육유관제, 그 다음에 또 이소룡이 평소에 앓고 있던 병이 뇌부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뇌부종이냐 대마초냐 체계다냐, 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검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이소룡 영화를 보고 자랐던 세대거든요. 지금 아마 한 50대 60대 이 사이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나이로 이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소룡을 잊지 못하는 전설적인 스타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주로 이렇게 태어나도 결국은 운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 맞아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전설적인 액션 스타 이소룡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